김여정 부부장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ICBM 발사 문제를 논의하자 명백한 이중 기준이라며 즉시 거센 반발에 나섰습니다. 석 달여 만에 등판한 김여정 부부장의 직접 담화 어떻게들 해석하실까요? 이제까지 김여정은 사실 대남 문제만 몰두해 왔거든요. 그리고 북한이 발표한 거는 대남 무소를 총괄하는 이렇게 북한 노동신문에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아 이제 김여정이가 미국까지 관계까지도 보는구나. 그러니까 대남 관계를 넘어서 대미 관계까지도 보는. 그러니까 김여정의 역할이 조금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저는 이 표현에서 제가 보고 웃었는데 뭐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 이런 잡스러운 것들을 데리고 오합지졸 무리를 데리고 아주 역스러운 짓을 한다 그러면서 조롱을 하면서 이 겁먹고 지저대는 개들이다. 근데 영국이나 호주나 프랑스랑은 북한하고 관계가 괜찮거든요. 이걸 겁먹을 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그 사람들도 바라보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북한이 지금 거의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보여요. 어쨌든 세계 최강의, 자기네 표현은 행성 최고의 미사일이라고 했어요. 미국, 소련, 중국을 넘나드는 그런 더 큰 미사일을 우리가 가졌으니 까불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북한이야말로 까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문재인이 앉아 해먹을 때는 서울이 우리 관역은 아니었다는 표현으로 남한이 공격 대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천치 바보들이 위태로운 상황을 만든다며 국민들이 왜 그대로 보고만 있냐고도 했습니다. 반정부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데 일각에선 종북 세력의 지령을 내렸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중 기준이라고 그랬죠. 우리 김여정 부부장은 세상이 원래 불공평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다른 나라들이 핵개발하고 강대국들이 핵실험하는 거 문제 안 삼으면서 자신들의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만 문제 삼느냐. 북한은 지난 85년에 NPT 핵비확산 조약에 가입을 했거든요. 한번 가입하면 이게 족보에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본인들이 탈퇴했다고 하지만 탈퇴가 인정되지 않는 특별한 조약이거든요. 그래서 제재가 가능한 거거든요. 인도 파키스탄은 NPT에 가입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 파키스탄을 국제사회가 제재를 못했던 거죠. 김정은, 김여정 이 남매는 국제정세를 좀 자신들의 기준에서 보는데 아마 관점을 좀 바꿔야지 이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뭐 균형적인 뭘 해야 된다고 얘기한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불길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도발하는 거고 일방적으로 잘못되는 건데 이거를 양쪽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지금 몰고 가고 있거든요. 이야, 그거 정말 표현이 절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불평하고 이중적 기준이라는 게 그게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양보하고 미국이 한미 군사훈련 하지 말고 미국이 대북 제재 풀어줘야지만 북한이 도발 안 된다는 거죠. 선 제재 해제 후 도발 자제. 앞으로 도발이 심상치 않다는 걸 예고합니다.